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냐고요? 네, 저도 지금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좀 무슬림 복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지금 업스테이트는 그 햇볕이 너무 강합니다. 정말 선크림을 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복장을 하지 않으면 살이 다 정말 타들어갑니다. 네,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저 잔디를 다 깎아야 될지 정말 까마득합니다. 정말 잘 힘을 내서. 야, 저 잔디 언제 깎냐. 여기를 보시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정말 지저분하죠. 네, 여기를 지금 다 제초기로 다 잘라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기 윗부분도 다 제초기로 자르고 또 잔디 작업을 하느라고 정말 한 3일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이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햇볕에 그을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복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미국은 이 잔디를 깎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늘 주기적으로 깎듯이 잔디 깎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저희가 아시안이어서 이곳 지역에는 아시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 백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디를 깎지 않고 집을 방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혹시 아시안인들에 대한 편견과 또 안 좋은 선입견들을 가질까봐 또 잔디를 주기적으로 깔끔하게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 it's so pretty small. Yes, they're very tiny. Oh, very tiny. Yeah. Yes. How many eggs? Well, I'm going to check, but I think usually she has between 5 and 6. The eggs are very fragile, so we don't want to injure any of them. 1, 2, 3, 4, 5. Wow, what a nice job. Protecting the bluebirds. Yes. And now that you're trying to take care of the eggs and checking. We're trying. But they think like we are a predator. Oh. That's the female. The female is just staying there. Oh, now she's incubating now? Yes. Wow. But that's the female. Wow. And we don't scoot her off the nest. That's because nice. She's got to keep the temperature of those eggs between okay. 90 and 93 degrees. Uh-huh. So for 13, wow. And they'll hatch after 13 days, and then she and the male will feed them for 17 days. That's nice. I know. So they go through like between 6 and 9,000 insects. Oh, really? So they're very good to have around your property. What if other bird try to take this? They will battle. Oh, they battle? Yeah. Which one? The bigger one?
Yes. But that's not the bluebird? That's the, no, this is the tree swallow. Oh, tree swallower. Yeah, if you look at when they fly, I was going to tell you about their wings. 저는 그렇게 일을 하던 도중에 무슬림 복장을 한 채 그분께 잡혀서 조류학 강의를 1시간 30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제 반응이 너무 좋았었나 봐요. 빨리 보내드려야 했었는데. 미국 분들은 한번 말씀하시면 한자리에 서서 기본이 30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그분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That's really good.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And thank you for keep on doing it. Thank you. They lucky to have you. Thank you. Thank you. It's great to see you again. Okay, alright. Thank you. Tapsudori 무성하게 가슴까지 자랐네요. 2023년도 5월 10일 말기암을 제거해야 되는 대수술을 앞두고 갑자기 감쪽같이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암환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잔디를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햇볕을 받으니까 하루도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다 드라이가 돼가지고 말라서 다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삽으로 다 퍼서 일일이 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한 곳에다가 지금 버려야 되거든요.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배운 기술이 또 여기서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거 했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50번 정도 지금 실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8시간 정도를 3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긴 해도 공기가 너무 좋아서 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구름이 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잔디들이 쫙 깔려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수고와 정말 그 땀과 수고가 섞여 있는지 저도 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진짜 많죠?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곳에다가 다 싸놨습니다. 한 리어커로 한 50번 정도를 뒤쪽까지 다 싸놨어요.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뒤뜰에서 농사를 지을 때 거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야, 진짜 많네요.